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조금 있다가 태식이랑 공주랑 같이 소풍 갈 예정이거든요. 우리 애기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지금 싸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편의점의 택배 보관 서비스 아시죠, 여러분? 근데 그거에서 하나 더 업그레이드 된 나만의 보관함이라는 서비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선은 제가 오늘 한번 이용을 해보고 어떻게 쓰는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스25라는 앱을 들어가서 여기서 예약을 하는 거거든요. 나만의 보관함 이렇게 들어가고 주소에 경기도 GS 평택 휴먼시아점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면 박스25 받기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냉장함을 쓸 거예요. 그래서 냉장함을 선택을 누르고 지금 9월 말일까지는 24시간에 100원 이에요. 엄청 싸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코드가 나오거든요. 스캐너로 열기는 제가 이걸 여기다 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외부로 열기는 아마 QR코드를 찍어서 하는 것 같은데. 오, 대박! 여기 내 대자마자 당겨서 와! 열렸다! 냉장 보관이거든요. 제가 오늘 태식이랑 공주 간식 싸온 거 이렇게 과일을 여기다가 보관을 통째로 하겠습니다. 사이즈가 꽤 크거든요. 이렇게 넣고 문을 닫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관을 하고 우선 앵무새 카페에서 좀 놀다가 다시 올게요. 이따 봬요. 언제나 예쁜 코뉴어들 너무 귀엽다. 작은 새들이 엄청 많아요. 다 분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까요. 오, 대박! 태식아, 너 날았어? 너 날았어. 대박. 얘 난 지 오래됐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나 봐요. 대박. 태식아 괜찮니? 괜찮아? 괜찮아? 몰라. 오, 깜짝 놀랐어. 오, 깜짝 놀랐어. 오늘 꽝했어. 너무 잘 날아서 잘 나는구나 했더니 유리가 있는지 모르고 꽝했지? 괜찮아, 엄마 안아줄게. 이리 와. 싫어. 이리 와. 아이고, 그렇게 좋아. 공주야, 너도 잘 날아다녔지? 그냥 자유자재로 날아다녔던 게 기억났어? 맡겼을 때 저한테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알림톡이 도착했어요. 내 보관함 열기 이렇게 딱 누르면 QR코드가 떠요. 이 QR코드를 제가 여기다가 인증번호 검증 일반함이 오! 일반함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물이 나오고요. 보면 엄청 시원해. 안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닫으면 이용이 끝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태식이랑 소풍 가볼게요. 엄청 맛있어, 공주야. 어, 맛있죠? 맛있지? 시원하지? 공주가 잘 먹는구나. 우리 공주가 잘 먹는구나. 정말 시원하고 맛있어요.